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중국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기를 좀 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일단은 뭐 사면은 아닙니다. 사면은 네. 아니고 가석방을 네. 결정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아마 다음 주쯤이면 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이것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뜨거웠습니다. 뜨겁죠. 뭐 각 신문에서 특히 이제 경제지 위주로 이제 다 나왔는데 네. 제일 눈에 띈 거는 제 눈에 띈 거는 로이터입니다. 로이터에서 로이터요? 예, 경영 복귀와 이제 현장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움직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든가 뭐 M&A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개들 이제 뭐 많은 신문들 언론들의 이제 톤은 국내에서 굉장히 정계나 대중적인 지지를 받은 가석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룸버그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픈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의 딜레마가 반영됐다. 자기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에서 당을 돕는 것 간의 딜레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뭐 이 전국을 촛불 전국을 갖고 온 것들은 이런 뭐 이 재벌들의 이런 잘못된 전횡을 이제 뭐 막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어떤 극적인 반전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내용으로 블룸버그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앞으로 이 찬성과 반대 이 부분들은 점점 가열이 될 것 같고 CNN은 취업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뭐 경영 복귀 바로 되는 건 힘들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AP하고 FT가 조금 이제 아픈 얘기를 했죠. 문 대통령이 약속한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함과 재계 건물에 대한 특혜 역사를 다시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들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뭐 모든 신문들은 뭐 큰 기조는 세계 경제가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할 뭐 조짐에 있었다. 따라서 우리 이제 뭐 가석방이라도 경영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 모든 신문들이나 해외에서는 일단 긴장감과 기대감과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외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의견은 엇갈립니다. 국내에서도 뭐 의견은 굉장히 그렇죠.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재계에서는 뭐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이 돼서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삼성그룹이 네, 뭔가 진짜. 이제 더 뭔가 뭐 M&A라든지 삼성전자가 네. 이런 행보를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럼 삼성 관련 그룹주들이 움직일 것이냐. 이게 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 뭐 삼성전자의 주가 원동력에는 하나 빈 곳이 있었는데 그게 투자였죠. 네네. 투자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높은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보다는 SDI 쪽에 먼저 투자를 할 것이다. SDI요? 예. 일단은 뭐 다 아시지만 LG하고 GM이 같이 지금 반도체 쪽, 배터리 쪽을 지금 하고 있고 SK와 포드가 이제 같이 이제 글로벌 연합체를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사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평택의 라인 증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급히 할 이유는 없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다섯 군데를 지금 목표로 두고서 지금 이제 이 타당성 검사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애리조나에 두 곳, 그다음에 텍사스에 두 곳, 그다음에 뉴욕에 이제 한 곳. 그래서 뉴욕에는 척 슈머가 나와서 이번에 삼성 임원들 지금 안내하는 정도로 네.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와서 하는 부분들인데 다섯 곳 중에 하나인데 급하게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차 전지 배터리 전 쪽으로는 SDI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요번에 신문들이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해외 외신들의 반응. 뭐 일단은 우리 시장에는
뭐 삼성에게는 뭐 나쁠 것은 없겠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추이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 흐름도 고문님과 계속해서 네. 한번 저희가 추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네. 되겠는데 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아, 높아도 너무 높아요. 네. 9%예요. 지금 뭐 중국에서 비상사태라 그러면서 비축물자들 다 이제 뭐 해놓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도와준다고 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9%가 다시 나왔습니다. 5월 달에 9%였고 6월 달에 좀 내려서 8.8%인데 다시 상승대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뭐 사실 생산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는데 네.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바로 물가에다가 지금 전이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수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물가 전이가 일어나면 사실 이렇게 뭐 상품 가격이 올라간 것들을 전 세계로 지금 전 세계 22%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자 물가를 올려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것이야말로 각 국의 인프레를 자극하는 그래서 인프레를 수출하는 중국이라는 지금 표현이 네. 적절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중국 내에 지금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되냐? 네네.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PPI 빼기 CPI 하면 8%잖아요. 네. 이런 제조업은 그럼 뭐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제조업, 중국의 제조업 PMI는요, 4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도 지금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지금 원가는 올라가고 뭐 이것을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이할 수도 없는 부분. 그래서 제조 PMI가 50.4로 코로나19 이후에 최저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물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식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네. 중국의 올해 CPI 목표치는 3%인데 거기 지금 1%밖에 안 되니까 지금 뭐 진짜 목표치에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기업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네. 있죠. 그래서 뭐 배달업 그다음에 사교육을 갔는데 게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쵸. 게임으로 나오고 지금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지금 딱 가시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은 저번 때도 말씀드린 바로 이제 부동산으로 옮겼다 할 부분이 되는데 이게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증시에서 지금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과 한국 시장을 동조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네. 바이패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부지만 코스피가 답보 상태를 가는 것은 중국이 이렇게 증시가 활발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뭐 거기 뭐 생산자 지수 저 물가라든가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우리 증시에는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어 갖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네.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도 22%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전체 22%가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러면 국내 물가 상승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 그래서 인플레 그다음에 뭐 이런 전체 물가 올라가는 것 등등이 지금 걱정이 되는 듯한 그리고 중국이 또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하면서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그 동력이 없어지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였습니다. 네. 자,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뭐 이런 것들 중국 증시가 최근에 지지부진한 것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과 좀 동조하는 거, 우리는 다른데 엄연히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약간 아쉬움이 좀 나타난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미국 증시가 완전히 디커플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중국을 변수로 놓고서 또 미중 무역 전쟁을 변수로 놓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큰 무게감으로 우리 증시에 좀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